애니멀로 TV. 예, 여러분 다시 테드 DK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수중이 촬영을 마치고 저희가 좀 발견해서 이런 웅덩이를 발견했는데 육안으로 봤을 때 상당히 많은 물고기들이 있어서 DK와 함께 탐험을 한번 해볼 건데요. 여기서 잡은 물고기는 수초와 함께 저희 메인 민물 어항에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용. 이제 안 들어. 돌마자예요. 모르게도 잡혔어요. 왕수천에서 애니멀로 TV의 테드 DK였습니다. 안녕. No God, please no, no, no. 네, 안녕하세요. 애니멀로 DK입니다. 끝난 줄 아셨죠? 네, 자, 새로운 물고기랑 수초가 들어와야 되니까 저희가 기존 약간 방치를 했던 토종 민물어항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수초는 나사말인데요. 정말 잘 자라서 트리밍 시기를 놓치면 이렇게 어항을 점령해 버리니까 나사마를 키우실 때는 참고해 주세요. 한 1m 가까이 자란 것 같은데요. 이제 두 번 접어야 되네요. 네, 트리밍 작업을 마쳤습니다. 네, 엄청 깔끔해졌죠? 오른쪽 나사말 영역을 또 이렇게 좀 다듬었고요. 중간을 없애버렸고 그리고 이날 물고기들을 함께 가져온 검정말을 또 중앙 부분에 식재했습니다. 테드님이 새로운 친구들 밥을 주고 싶다고 노보탭을 붙이고 있는데 과연 먹을까요? 네, 일단 이 수조는 저희 캐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캐실은 물 그림자가 상당히 좋은 조명이라서 이런 토종 민물어항이나 해수 F어항에도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네, 오늘 데려온 돌마자 친구 아직은 어리벙벙하네요. 몇 개월 전에 한 마리 들어갔던 야마토 새우랑 채집했던 새우가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붙여놨던 노보탭은 새우들의 차지가 됐네요. 네, 3일이 지났습니다. 백탁이 잡혔고요. 물이 굉장히 맑아졌어요. 기존 친구들이랑 채집해왔던 친구들이랑 조금 안정이 된 것 같습니다. 돌마자도 적응을 했네요. 네, 위쪽에서 본 뷰입니다. 일단 이 수조에 들어간 유목이나 돌이나 수초 모든 것들 그리고 물고기들 전체는 저희가 채집을 해서 이렇게 세팅을 한 거고요. 네, 이 수조는 가로 60, 폭 35, 높이 60에 주문 제작한 수조입니다. 3일 전이랑 다르게 노보탭을 줬더니 확실히 잘 몰려들어서 먹고 있네요. 민물고기 먹방 볼 때는 이 노보탭만한 먹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떡 납줄갱이랑 각시붕어, 그리고 전몰개, 돌마자, 버들매치 뭐 이런 친구들이 여기 살고 있어요. 전부 한 곳에서 채집된 친구들입니다.